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갑자기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 북부 지역인데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게 가을 날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덥고 한낮 기온이 뭐 20도를 넘는 그런 기온이 계속돼서 걱정을 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영하를 밑도는 온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낮에는 꽤 포근합니다만, 새벽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부터는 제가 있는 이 지역은 영하 5도,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날씨가 약 일주일간 계속된다고 해서 지금 이제 수확을 서둘러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감자밭은 제가 이제 일반 봉감자를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가을에 심어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지금 가운데 보시면 서리를 맞은 건지 아니면 냉해를 입은 건지 잎이 이렇게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자를 수확하고 끝을 내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가을 감자 재배 영상을 한두 차례에 걸쳐서 올려드렸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수확하고 나서 이 가을 감자용 재배를 위한 준비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드렸었고, 또한 번은 이제 가을 감자를 파종하기 전에 발화를 시켜서 심고 재배하는 그 방법까지 해서 제가 두 차례 영상을 올려드린 바 있는데요. 이 가을 감자는 보통 봄 감자에 비해서 재배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일조량도 부족하고 또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추위 때문에 갑자기 수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생기고요. 그래서 보통 봄 감자는 90일 정도를 재배하는 반면에 이 가을 감자는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70일을 채우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감자도 약 70일 정도 됐습니다. 제가 지금 두 군데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70일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좀 저쪽에 보시는 또 다른 밭은 이거보다 이제 싹이 좀 먼저 난 거를 먼저 심어서 이거보다 약 일주일 빠릅니다. 그래서 그건 약간 70일이 조금 넘었고요. 이건 70일이 약간 안 되는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을 동안 재배한 감자의 수확을 한번 해보면서 과연 이 가을 감자가 어느 정도로 수확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확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이곳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70일이 조금 더된 감자밭입니다. 지금 여기도 역시 보시면 이렇게 이파리가 냉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지금 어는 피해를 입었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가급적 하루라도 더 많이 재배를 하기 위해서 적정한 가을 감자의 수확 시기를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 좀 날씨가 좀 포근하고 내일은 또 비가 오고요. 그 다음 날부터 영하 4도의 날씨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수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돼서 좀 아쉽지만 지금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쪽 한 귀퉁이에서부터 한번 수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을 감자를 캘 때는 좀 봄감자와 다르게 좀 묘한 감정이 듭니다. 네, 제법 크죠? 네, 주먹만 합니다. 뭐 봄감자에 비하면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을 감자 재배는. 하지만 이렇게 봄 감자를 그냥 놔뒀다가 겨울에 다 버리느니 이렇게 가을 감자를 한 켠에 조금이라도 하면 가을 내내 드시고 또 봄에도 시감자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양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의미로 가을 감자 재배는 한번 권장해 드릴 만한 그런 재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혹시 못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한번 보시고요. 가을 감자 재배를 한번 내년부터는 생각해 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주 크기도 딱 좋고요. 이제 이 정도 크기들은 드시는 데 이용하고 이런 정도. 이게 지금 계란보다 좀 작거든요. 이런 정도는 이제 시감자용으로 남겨 놓으시는 겁니다. 또. 그래서 봄에 이제 또 파종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로. 이거 시원한 곳에 놔두시면요, 봄이 되면
딱 파종하기 좋은 정도의 싹이 올라옵니다. 그럼 그냥 그때는 그대로 파종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이롭습니다. 봄에 시감자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고, 감자가 올 감자가 되게 맛있는 품종이다 라고 생각되시면 이렇게 해서 내년 봄에 또 파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또 제가 영상을 올려 드리겠지만 가을 감자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쪽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보다 이제 일주일 정도 늦게 파종을 한 그쪽 감자도 마저 수확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약 68일, 7, 8일 정도 됐습니다. 70일이 조금 안 된 감자고요. 이쪽은 과연 어떨지, 이쪽도 제가 바로 줄기를 모두 제거하고 비닐을 걷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11개를 파종한 곳은 아까 그쪽에 비해서 어떨지, 재배 기간이 약 일주일 모자란데 크기를 비교해 보고 싶은데, 우선 여기를 한번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 블룩블룩합니다. 아까 저쪽에 있던 그 밭보다 상당히 지금 블룩블룩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게 왜 블룩하냐면 밑에서 이제 감자들이 이게 커지면서 굵어지면서 흙을 위로 이제 솟구치게 만들어서 이렇게 블룩블룩한 건데, 이런 현상이 아까 저쪽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휴, 뭐 크기가, 예, 역시 이쪽도 크기는 좋습니다. 어휴, 수량이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대가 좀 된다고. 감자 알이 상당히 굵고 잘 들었습니다. 저렇게 땅이 블룩하게 솟을 때는 역시 제 예측이 맞습니다. 아주 알이 굵고요. 감자가 잔챙이가 별로 없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자, 이쪽이 지금 블룩한데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이쪽도. 어휴, 좋죠? 뭐 이 정도면 이쪽은 봄감자 못지 않습니다. 역시 그 땅이 블룩했던 게 예측이 맞았습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쪽은. 자, 다 된 것 같습니다. 11뿌리를 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겨울 재배고 또 품종도 수미가 아니고요. 알 크기나 그런 좀 잔챙이가 없다는 측면에서 이쪽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 가을 감자 수확을 이제 끝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미 수확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수확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남쪽 지방은 좀 더 오래 놔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중부 이북 지역이고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추위가 찾아오는 지역이라면 이것도 역시 이번 주에 수확을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면 저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확을 끝내시고요. 이렇게 가을날에 소소한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감자 재배 마치면서 내년 봄 감자 재배로 다시 감자 재배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위에 별다른 피해 없이 잘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풍성한 수확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